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관악을 지역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오늘은 전국 수험생 유권자연대 또 사시존치 네트워크 청년 김대중 기벌리 e스포츠 KVL 청년 을지로 연구소 등 6개 청년 단체가 모여서 함께 만든 공정 세상 열기 청년 연대가 이재명 후보의 청년 3대 공정 정책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하고자 해서 여기 함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시 일부 부활, 또 대입 정시 비율 조정, 공정 채용 제도 확대 등 3대 정책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에 호응해 주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은 전국 수험생 유권자 연대 안진섭 의장께서 소개해 주시고 또 지지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법시험 존치운동과 사법시험 부활운동의 수험생의 목소리를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전달해 주신 기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청년들의 목소리, 기회 제공을 향한 기회 사다리 복원을 향한 청년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명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수험생 유권자연대는 대학 입시생, 사시 외시 행시를 위시한 고시생, 공무원 준비생 등 100만 수험생을 포괄하는 플랫폼 조직입니다. 정책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 을중에 우린 수험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묻기 위해 여러 청년단체와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느 때부터인가 창의적 인재를 뽑는다는 미명하에 각종 고시를 폐지하고 로스쿨과 의전은 입학 사정관제와 특채 같은 불투명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끊임없이 확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스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입학과 취업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날로 후퇴하고 왔고 그 결과 오직 자신만의 노력이 유일한 답이었던 우리 수험생들은 입시와 채용에서 특권과 반칙이 개입한 사례를 수없이 목도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을 도입한 지 10여 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더 좋아졌습니까? 로스쿨은 나이 어린 스카이대학 출신들로 해결된 지 오래이고 입학에서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사회 지도층의 반칙과 특권이 개입하는 현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대학 서열화는 더욱 공고해졌으며 어느 대학에 들어가느냐가 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대학 간판은 영향력은 과거보다 더 막강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로스쿨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폐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스쿨의 본고장인 미국은 물론 우리보다 앞서 로스쿨을 받아들인 일본, 그 어느 나라도 국가가 로스쿨의 입학 지원을 통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로스쿨의 미진학자를 위한 예비시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로스쿨의 입학 지원을 연 2천 명이라는 소수 인원으로 엄격히 통제하고 로스쿨 정착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예비시험조차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2천여 명에만 부여하고 그 그룹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과 교수들의 전형적인 재량에 맡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법조인은 인권과 사회 정의를 다루고 법치주의의 이념의 근간을 지키는 직역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잠재력 평가에 불과한 법학 적성시험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면접으로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함부로 재단하고 법조인이 될 기회를 교수들의 재량으로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이 정당한 것입니까? 타인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든 출발선이 될 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로스쿨의 이런 폐쇄성과 불투명한 선발 기준과 절차,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공정이 무너져 있다는 한 단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법 시험이 일부라도 부활하면 대학 교육이 황폐화된다면서 로스쿨만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답하십시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어렵다, 로스쿨을 보완해 가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비시험과 같은 우회로는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고, 대다수 국민들은 사법시험 부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일입니까? 미국, 일본도 도입하고 있는 예비시험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대가 생각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동안 국민의힘이 사법시험 부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은 그저 여론을 흡수하고 민주당을 공격함으로써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쇼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약속하면서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을 놓고 또다시 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는지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로스쿨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은 통찰력이 바탕이 된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져 정령 공정 정책의 완성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을중의 우린 이 땅의 수험생들과 대다수의 청년들은 믿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대학을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또 어떤 대학을 나왔든 간에 스스로 흘린 땀방울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실력은 수저의 색깔이 아니라 본인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을 지키고 그 결과로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편에 서서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특권과 권력에 맞서 싸워줄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 수험생들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2022년 2월 25일 전국 수험생 유권자연대 사시촌 시네트워크 청년 김대중 기블리 e스포츠 KBL 청년 을지로 연구소 청년단체들이 연합한 연대한 공정세상 열기 청년연대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청년분들께서 또 말씀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과 기회를 공약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청년입니다. 누구도 청년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던 2015년,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은 청년 배당 복지 정책을 전국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등 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고, 또 공정과 청년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그런 공약을 또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청년 체감형 정책을 발표하고 있고, 또 일자리 양적 증가를 뛰어넘어 그리고 청년의 자발적으로 이직을 할 때 또 구직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히고자 또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금융 취약 계층인 청년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 등 기본 금융을 실시하고, 또 기본주택을 통해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꿈이 아닌 현실이 되리라 믿고 있는데, 또 그런 공약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에게 기회와 그리고 청년들의 그런 고통들, 그런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또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펼쳤던 공약 이행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때 우리 청년들에게 어떠한 실질적인 그런 삶을 보장하고 또 행복한 삶, 그리고 내일을 더 향해서 내일이 기대되는 삶, 그런 것들을 또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또 우리
2030 청년들의 그 행복이 내 가족의 행복이고 또 대한민국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것도 청년들의 분노도 있고 또 갈등 조장도 있고 또 우리가 청년들이지만 되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만큼은 정말 그 청년들의 그런 세밀하게 또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또 소통하려고 하고 또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전국의 청년들도 이재명 후보의 지난 과거의 행적이 어땠고 앞으로도 어떨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약직을 전전하다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청년 장경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술꾼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할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한 위기입니다. 여론조사는 초접전에 있고 길거리에서는 일꾼을 일꾼이라 부르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실하고 간절하게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친구에게, 우리가 가족에게 알려서 함께 지지하고 함께 알려야 합니다. 우리 청년의 미래를 함께할 일꾼을 위해서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